아우디가 프리미엄 SUV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쿨을 6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쿨은 아우디 Q7 모델이 2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3. 0D6 디젤 직분 4터보 차저, TDI, 엔진과 8단 티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해 탁월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프리센스 360 태그, 듀얼 터치 스크린 후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및 MMI 터치 리스폰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등 향상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더해 최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한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쿠온 3.0V 6 디젤 직분 4터보 차저, TDI, 엔진과 8단 티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해 적은 연료 소비량과 낮은 소음 수준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선사한다.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는 61.18kg. M이며 아우디 고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적용해 아우디만의 다이내믹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쿠온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시간은 6. 초, 최고 속도는 241km/h,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0.2km이며 도심연비 9.4km에 고속도로 연비 11. 4km에 이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쿠어에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해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외관을 보여주며 21인치 O 더블 스포크 B 스타일, 휠, 파노라믹 설루프 등이 조화를 이루며 외관 디자인에 유려하면서도 강인함을 더해준다. 특히 레이저가 탑재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스쿠어와 LED 테일라이트 스쿠어는 차체의 윤곽을 강조해 주어 세련된 디자인을 한층 강조할 뿐 아니라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로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을 통해 보다 넓은 가시 범위와 안전성을 자랑한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쿠어에는 매트 브러쉬 알루미늄 인레이가 적용. 이와 함께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시프트 패들 및 열선이 적용된 다기능 가죽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발코나 가죽 S 스포츠 시트, 앞좌석 통풍 및 마사지 시트와 앞, 뒷좌석 열선 시트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공기 역학적 형태의 알루미늄 루프 레일은 차량의 스포티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적재 공간을 제공하며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쿠어에는 3열 시트가 제공되어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3열 시트를 접으면 추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스쿠어에는 아우디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다양한 안전 및 고급 편의 시스템으로 아우디 사이드 어시스트가 적용됐으며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및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360 태그,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도와준다. 또한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스쿠어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스쿠어에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스쿠어와 프리센스 360 태그 스쿠어 등 탑승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해 진일보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주크호에는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지상고를 최대 90mm까지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주크호를 탑재해 보다 높은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아우디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다이내믹 올휠 스티어링은 스포티한 조향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결합해 스티어링의 움직임을 최적의 휠 각도로 만들어주어 향상된 핸들링을 선사한다. 더 뉴 아우디 Q7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주크호의 가격은 1억 만 원이다 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이 밖에도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주크호를 통해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버추얼 콕핏 플러스와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듀얼 터치 스크린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및 MMI 터치 리스폰스 등이 탑재됐다.